어기야디야 아 어기어차 맛집 찾아가자 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 미식 여행 빠문나 예 MC 나리나리 푸나리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바로 짜잔 푸른 바다가 반겨주는 포항 구룡포항입니다. 피커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맛집 선정을 잘 하신대요. 기대를 가득 한 거 한번 만나볼게요. 자, 얼른 나와주세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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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했어요. 네. 일단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포항에 이사를 와서 살게 됐지만 이제는 포항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포생포사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포항에 살고 포항에 죽는다. 그렇죠. 야, 그런 만큼 포항에 대해서는 아주 깨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저는 포항에 사랑에 빠졌으니까. 네. 나리 씨 사랑에 빠진 적 있어요? 갑자기요?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맛집 가 사랑에 빠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그러면은 우리 포항에 또 맛집 알려내니까 네. 2대 피코로 또 선정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올리 반문자에 네. 피코는 또 아무나 또 초대를 안 하신다. 그치, 반문나는 아무나 안 합니다. 네. 그렇죠. 검증이 된 분만 합니다. 일단 네. 저를 섭외했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그램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야.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주. 그만큼 제가 포항에 사랑에 빠진 나머지 포항에 대한 멋있는 것도 많이 알지만 맛있는 것도 정말 많이 알고 있고. 네. 특히나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곳은요. 네. 중요한 손님들이 오실 때 저는 이제 직업상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대접할 때 저는 꼭 필수로 오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야, 대접하는 그런 곳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굉장히 뭔가 엘레강스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구룡포잖아요. 구룡포! 그럼 나리 씨가 알기로는 구룡포는 뭐가 유명해요? 아유, 워낙 유명한 게 많지만 바다라서 일단은 뭐 그렇죠. 네. 배운 사람이야. 뭘 알아? 확실히 알아요. 네. 갠가요, 진짜? 그럼요. 혹시 좋아하세요? 알레강스. 퍼펙트. 퍼펙트. 좋습니다. 얼른 가시게. 어서 가시게. 그럴까요? 안내해 주시게. 알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피카님만 믿고 갈게요. 열기 보세요. 지금 막 맛있게 찢어지고 있거든요. 아이고, 어느 집이에요? 뭐 집 어떤 집이 가 있어가지고. 따라오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디에, 어디? 대체 어디에? 어디, 어디, 어디? 거의 다 왔습니다. 어디, 따라와 보세요. 여긴가요? 여기? 이곳입니다. 잠깐만. 네. 잠깐만. 아니, 지금 칼국수를 내가 봤는데. 네. 잠깐만요. 아니, 거짓말. 다시 돌아가시게. 자, 이 집이야. 나, 여긴가. 칼국수 아니야, 아니야. 저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이게 진짜 일리였어. 칼국수 말고 개 먹을 거예요. 나리 씨, 내가 누구야? 피커요. 그렇죠. 피커의 눈을 보세요. 내 눈이 가리키는 데를 봐봐요. 네? 자, 저쪽에. 저기? 뭐가 보이나요? 오! 잠깐만! 가시게! 가자! 야, 아니, 개가 들어간다고 말해주잖아요. 칼국수만 보고. 아유, 빨리 가시게. 잠깐 따라오세요. 아유, 제가 괜한 의심을 할 뻔했잖아요.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그렇죠, 이 꽃게 바다의 향이 다 느껴지지 않나요? 언더 더 씨, 언더 더 씨. 바다에 들어온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는 다 고르면 돼요? 여기는 다 맛있긴 한데 네. 일단 그럼 제가 피커답게 메뉴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피켜 주세요. 네. 믿을게요. 이제 맹신합니다. 맹신. 시그니처 메뉴인 홍게 칼국수 먼저 2인분 시키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는 재료가 듬뿍 들어간 해물파전이 또 인기예요. 주세요. 그거하고 함께 네. 고추로 만든 만두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먹어볼게요. 내 스타일이야. 주문 카드 주세요. 경제도 여기서 하나요? 네. 카드 주세요. 감독님, 피디님.
두둥두둥 그가 온다. 문이 열리네요. 대게가 들어오죠. 우와 진짜 통째로 들어갔어요. 어떡해. 나리씨 한개 얼굴 보이세요? 이야 이 비주얼 보소. 나리씨 여기서 중요한 건이 집의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1인 1훈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2인분인데 지금 하나씩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1인 1개. 그렇죠. 야, 이거 솔직히 이거 홍기 하나 가지고 두 사람이 나눠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싸워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너무 싫어요. 어머나. 아니 우와 제가 사실 얼굴이 작은 편이 아닌데 나리야 없다. 야 지금 홍기로 제 얼굴이 가립니다. 아니 벌써 홍기랑 사랑에 빠지시면 어떡합니까? 아, 너무 좋아요. 일단 홍기 네. 한번 먹어봐도 돼요? 어? 혼자 할 줄 알아요? 그럼요. 짜자잔 보세요 여러분. 유후 살살살살살살살 조심조심조심 살살 다 빠지게. 와 이렇게 살이 꽉 차 있다고요. 어떡해. 아 나 안 해. 나 안 해. 그러고 보니까 큰일 났다 지금 면발 불겠다 어떡해요. 아니 지금 너무 등한시했네 칼국수를. 근데 나리씨 여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면이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불지도 않아. 그럴 수가 있어요? 면이 안 뿐다고요? 저도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머 잠깐만 이유를 모르겠어. 이거 봐. 진짜네? 어머 이 탱글탱글함이. 어머 지금 면발이 살아있어 그대로 지금. 어머 어떡해. 나리씨 피부 같은데요? 어머 탱글탱글. 탱글탱글. 네. 야 아니 여기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궁금한데. 사장님. 네. 사장님. 야 아니 어쩜 이렇게 저희가 홍게에 빠져있는 시간이 꽤 길었는데 면발이 진짜 안 풀었어요. 아, 저희 면은 주문을 하시면은 다른 데랑 다르게 바로 면을 뽑아요. 자가제면이라고 하죠. 자가제면이요? 그래서 면발이 이제 싱싱하기 때문에 네. 손님들도 다 드실 때까지 면발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있어요. 이야 그 비결은 자가제면. 그렇죠. 면을 바로 뽑기 때문에 네네. 탱글탱글하면 살아있는 거군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힘들지만은 이렇게 일반 기성품을 쓰는 거랑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야 이 홍게와 칼국수의 만남 너무너무 칭찬해. 칭찬해요. 아니, 어떻게 이 둘의 만남을 생각하게 되셨을까요? 구룡포 하면은 이제 게가 홍게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음식보다는 사실 조금 비싼 감이 있어요. 맞아요. 홍게 대게는. 칼국수는 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음식이고 거기에 저희가 홍게를 같이 접하면 뭐 저희 포항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쉽게 관광객분들이나 이제 나들이 오시는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접목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살아있는 면발을 담고. 으쌰. 우와. 나리 씨도 밥 못 먹지 않았어요 오늘? 네, 거기 들어드리고 이거 제 네. 거예요.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아 미안합니다. 네. 아 나 요만큼 주고. 아 알겠어요. 조금 더 드릴게요. 네. 아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꾸 욕심이 나네요. 우리 피커님은 자주 오시니까. 자주 먹어도 집에 가면 생각나요 네. 이 맛이. 아. 이게 면이 이 그 쫄깃쫄깃한 게 살아 막 이렇게 입안에서 막 야 왜 그 멘트 있잖아요.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아 맞아 예. 아, 드셔 보이소 같이 호로록 먹어볼게요. 여기 남자친구 있으면 오면 안 돼. 네 예쁘게 먹어야 되는데 네. 주체가 안 돼가지고. 곤란해요. 그렇게 없나? 아, 제가 그래서 없나 봐요. 항상 맛있는 음식 앞에 주체를 못해가지고. 가슴이 아프다. 아리 씨, 내가 또 맛있게 먹는 거 또 알려줄까요? 알려줘요. 이렇게 해서 탁 게딱지를 뜯어가지고. 이거 보이세요? 와, 우리 피커 가영 씨가. 왜 이 집을 맛집으로 했는지 알겠어요? 여기 보면 내장이랑 다 있잖아요. 와. 게딱지에 있는 내장을 삭삭삭 긁어봐요. 삭삭삭.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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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오. 살살. 자. 오, 나온다. 오. 야, 안에 야무지게 안에 것까지 싹 긁었어요. 요것만 먹어도 맛있지만 여기다가 이 칼국수 자가제면 면을 넣고 섞어서 먹어봐요.
꽃게에다가 이렇게 면을 덜어서 같이 내장하고 섞어서 먹는 것도 여기 사장님 알려주신 꿀팁이었거든요. 아, 사장님의 꿀팁이에요? 이 사장님이 이런 걸 되게 많이 알고 계세요. 꽃게 전문가? 이야. 그럼 모셔야죠 또. 그렇죠. 여쭤봐야 되지. 어, 사장님, 봐요. 또 오세요. 어디 가셨어? 사장님, 꿀팁이 많으시다고. 맛있게 드시고 있어요? 네네. 또 받으셔 가네. 네. 또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요? 자, 한국 사람은 밥심 아닙니까? 그죠? 네, 마지막에 밥을 딱 말아서 드시면은 맛있는데? 오. 배에다가 같이. 배딱지에다가 같이 밥을 드려요? 네. 어, 한번 보여주시죠. 동죽살이랑 같이. 동죽살이 지금, 네. 와. 아, 오늘 양보할 수가 없네, 이거는 진짜로, 그죠? 자, 제가 먹겠습니다. 제가 검증해야 되니까 시청자분들께 한번. 아니, 이거 저도 못 먹어본 레시피인데. 와. 어때, 빨리 말해봐, 빨리. 와. 와. 그 배꼽 소리에, 와. 뽀뽀. 맛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저희가 라면에 네. 밥 말아 먹을 때도 면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여기 면도 같이 넣고 야채도 넣고 이렇게 섞어 드시면은 네. 맛있을 거예요. 여기에다 또 면도 올려요? 네네. 게살도. 아, 게살도 어머. 야, 사장님 진심이시군요. 아, 그럼요. 진짜로. 우와, 뭔가. 다 올리셔가지고. 어머, 어떡해. 잠시만요. 네. 와, 진짜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그런 비주얼이죠. 잠깐만, 너네. 고추도. 아, 역시. 우렴포 받아.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영양제다, 이거는 진짜. 와. 와우. 어때? 바다의 풍미가 한가득. 절속. 절속. 파도처럼. 이 맛있으면 막 밀려와요. 이게 야. 진짜 바다의 맛이야. 어디 바다? 그냥 바다 아니에요. 우렴포 바다. 우렴포 바다. 오. 아니, 계속 들어가. 아. 합격. 우리 피콜을 믿으면 합니다. 우렴포 향이 느껴지세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맛있어. 어떡해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만족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또 있어요? 그럼요. 오, 얼른 알려줘요. 사장님, 제가 늘 먹던 그거 있죠? 동그란 거. 아, 우렴포 쓰면은 또 해산물이 팍팍 들어간 그렇죠. 또 파전을 드셔야죠. 그렇죠. 동그란 파전. 파전. 준비해드릴까요? 네. 홍해의 기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저는 이렇게 찢는 맛이거든요. 쫙. 이야, 그래도 이렇게. 설마 나리씨, 제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죠? 그겁니다. 설마가 사람 잡죠? 그거라고요? 예, 이렇게 전을 이렇게 피자처럼 쫙 들어가지고 김치만 이미 작은데. 엄마. 엄마야. 엄마. 저기 시집 안 갈 거예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왜? 왜? 지금 화가 나거든요. 왜? 뭐 이상해요? 너무 맛있어요. 놀랬지요. 너무 맛있어. 근데 있잖아요, 저기 나리 씨 아까 이거 칼국수 이거 한 그릇 거의 다 나리 씨가 다 먹었거든요, 진짜? 이게 제 살이 살고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밤문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먹는 거죠. 아, 단지 그건 거예요? 아,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럼요. 아, 본인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지금 해드리는 이 레시피도 또 드실 수 있을지. 아, 또 꿀팁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우리 피커미님만의 또 맛있게 먹는 방법. 그렇죠. 좋아요. 이건 진짜 아무도 공개를 안 하는 건데. 아, 본인 혼자만의 비법이니까. 그렇죠. 짜짜짜짜짜짜짜짜. 오! 나온다. 우와. 이걸 그대로 이렇게 먹어도 맛있지만, 이거를. 네. 아, 살도 발라요? 진정한 해물파전이 뭐겠어요? 여기 구룡포에 있으면 구룡포 홍게가 들어간 파전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홍게를 살을 발라서 이렇게.
오, 와. 와. 진짜 맛있어 보여요. 와, 엄청나죠? 눈이 커지는 맛이야. 야, 아니 해물파전에도 해물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데 홍게살을 또 올려 먹으니까 그 바다와 이 해산물의 풍미가 더 진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해물파전이에요. 진정한 해물파전. 이렇게 드셔본 적 없죠? 없어요. 사실 저는 더 좋은 게 이 해물파전이 이렇게 기름에 어떻게 굽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 지금 알싸한 매운맛이 지금 맵죠? 야, 이 땡초를 청양고추 엄청 넣으셨나 봐.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 야, 이렇게 매울 때는 또 중화시키는 또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동주? 그러니까 동동주? 나리 씨, 근데 이렇게만 먹어서 맛있는 걸로 만족을 하면 천하의 표나리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밥 먹는 날 또 MC 아닙니까? 그렇죠. 이대로 만족하면 안 되죠. 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죠, 지금. 그렇죠. 오케이. 지금 앞에 있는 게 이 만두인데, 만두가 그냥 만두가 아니에요. 혹시 대게가 또 들어갔나요, 홍게가? 아쉽게도 홍게는 네. 안 들어갔지만, 왕만두. 왕만두. 그냥 왕만두가 아니에요. 산채 왕만두. 산채? 제가 먹을 거니까 이거 하나 잡고 한번 볼게요. 네. 자, 과연 안에 얼만큼 가득 들었을지. 자, 오! 살살. 우와, 진짜 가득 차있어. 어머머머, 어떡해. 올라오는 거 보여, 지금? 꽉 찼죠? 진짜 꽉 찼어, 어머. 거의 지금 초록빛깔이 아주 그냥 싱그러워요. 여기 다 산나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직접 다 반죽하시고. 그렇죠. 캬, 우와, 아니, 어이구. 그녀의 뱃속엔 아직까지 들어갈 공간이 남았나봐요. 이게 또 들어가요. 맛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만두를 이렇게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줘요, 얼른. 손님들을 모시고 자주 온다 했잖아요. 가끔 보면 일행분들 중에 밀가루를 못 드신다거나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애기들은 요런 칼국수도 못 먹고 이 매운 전도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만두를 아까 그 나리 씨가 속을 보여줬잖아요. 만두 피를 뺀 나머지. 아, 만두 소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먹으면 맛이 없잖아. 자, 그래서 여기 그릇에다가 육수를 담고 만두 속이랑 그다음에 이제 밥을 섞어요. 말아가지고. 약간 만두국 느낌인데, 만두국. 그렇죠. 야. 그렇게 드시는데.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우. 오. 저는 감별사거든요.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먹겠습니다. 맛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기. 저기 맛을 보랬지, 누가 배를 찍으라고 했어요. 아이, 맛이 구멍 뚫리겠다. 아니, 맛이 있네요. 이게 멈출 수가 없는 맛이긴 해요. 아니, 이게. 아, 냉정해질라 했는데. 행복이 된다니까. 진짜 맛있다, 이거. 아. 300% 만점. 300%. 정말요? 300점 만점이 너무 맛있다. 와, 지금 1, 2, 3, 세 번째까지 모든 단계를 지금 통과해버렸어요. 근데 여기, 나리 씨도 만약에 누군가와 구령포에 여행을 오게 된다면. 네. 여기 추천해주실 만한가요? 우리 빤문나 시청자분들께 진짜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오늘은 진짜 냉정하게 검증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네. 앞으로의 뭔가 목표, 꿈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포항 안에서. 뭐 꿈이라기보다 사실 네. 저희 음식은 큰 많은 뭐 기교라든지 어떤 뭐 첨가를 해서 이런 것보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식재료도 이제 뭐 그렇더라고요. 좋은 거 쓰면 그만큼 또 저희의 진심도 통하고 이제 뭐 동죽 같은 경우도 자연산으로 홍게도 저희가 매일매일 이제 아침에 조업한 홍게를 가지고 자숙해서 좋은 식재료를 쓰는 게 사실 저희만의 가장 큰 이제 뭐 비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포우라고 하면 이 구룡포에서 나오는 이 음식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가지고 이제 우리 어민들한테도 조금이나마 홍게 수요를 좀 늘려서 도움이나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가장 큽니다. 네. 야, 진짜 바다처럼 넓고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그죠? 저희 밤문나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승승장구!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다, 바다. 바!
다음 문화 다음 문화를